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한 총정리, 한번 개념을 알고 가시는 시간을 한번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시면서 세금 보고할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회계사분들, 세무사분들, 또 세법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에게만 의뢰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미국 살면서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0년도 세금 보고를 4월 15일까지 하셔야 되는데 우리 미국에 사시는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자이신 분들 오늘 개인소득세 신고의 총정리 시간으로 첫 번째 영상의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같이 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개념 속으로서 이해를 하시고 한번 외워두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어디에 있더라도 전 세계에 가서 살고 있더라도 우리 한국분들인 경우에는 한국에 사시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겠죠. Worldwide Income이라고 해서 해외 자산 그리고 내가 미국 내에 소득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꼭 미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3국에 살고 계시더라도 당연히 준비를 하시고 보고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또한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말고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세법상의 거주자라면 한국이 아닌 다른 해외에 거주를 하더라도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전세계 소득 Worldwide Income으로서 미국 IRS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자 그 외에 183일 이상의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인 경우는 무조건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여러 나라가 미국과 함께 맺은 해외 계좌 신고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각국의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에다 한번 링크는 걸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는 개인 재산도 보고를 해야지만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해외 계좌 신고법으로 맺은 FATCA라는 해외 협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컴퓨터로만 두들겨도 해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분을 세금을 신고를 했는지 누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좀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들어가서 누가 세금 보고를 미국 내에서 해야지만 됩니까? 개념상으로는 세 가지 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시민권자, 미국의 영주권자, 그리고 183일 이상의 거주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183일의 거주 테스트는 두 가지의 경우를 만족시켜야지만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금 보고를 하는 연도에 31일 이상을 한 달 이상을 미국에 체류를 해야지만 되고요. 둘째로는 세금 보고를 하는 연도를 포함해서 최근 3년간의 미국의 체류 일수가 토탈 합쳐서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183일에 대한 계산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보고 연도 거주일수 플러스 직전 연도 거주일수 3분의 1 플러스 전전 연도 수의 거주일수의 6분의 1이 183일보다 큰 경우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 부분은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외울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자, 그렇지만 183일을 만족하는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특히 이런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분들이 유학생인 경우라면 횟수로 5년 동안에 그리고 인턴이나 연구원, 방문 비자, 교수, J 비자, 뭐 Q 비자 뭐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횟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로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해외 금융계좌 등의 보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도 있으실 수 있죠. 한국에서 돌아와서 살고 있고 한국에서 국세청의 홈택세를 통해서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 IRS에도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되나요? 소득세를 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특히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이중으로 한국의 소득세를 납부를 하셨더라도 미국의 세금 보고는 하셔야지만 됩니다.
당연한 거죠. 한국에서 발생을 하는 수입이 만약에 있으셨다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서 다시 계산이 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서 남은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공제 금액을 빼고 나서는 세금 차액이 거의 없죠. 대부분들은요. 하지만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 다르시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에 대한 부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누가 어떤 형식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개념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세금 보고를 의무하는 경우에 세금 보고를 해야지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결혼 상태에 따라서 내가 혼인하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세금 보고하는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싱글 신고, 싱글 파일링 스테터스라고 하고요. 세대주 신고, 가족이 모두 한꺼번에 보고를 해주시는 거죠.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파일링 스테터스라는 게 있고요. 부부 합산 신고,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리 스테터스라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부부만 합산을 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각 자, 개별 신고가 있습니다. Married Filing Separately라고 해서 부부가 각자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망인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는 다섯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싱글 신고, 개인 혼자, 부부 신고, 그 다음에 전체 가족이 하는 신고가 있고요. 또 부부가 개별적으로 하는 신고가 있고 미망인 신고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각자의 지금 상황에 맞으시게끔 스테러스 또 상황에 맞는 세금 보고의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르는 세금 기준 보고 금액이 있는데요. 좀 복잡하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달아드리기로 할게요. 일단은 개념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미국 세법에 대한 신고는 한국하고 개념이 좀 틀리게 가족관계의 여건에 따라서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마다 표준 공제 금액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하죠. 표준 공제 금액이 차이가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서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요. 영상을 보시는 날짜들이 다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 소득의 금액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솔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자영업자분들 본인 부양에 대한 가족 본인 부양 가족이 디펜던트로서 있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보고가 돼야 되는데 $1,1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은 한번 알아볼까요? 싱글 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글 신고의 싱글 파일링 스테러스는 과세 연도 마지막 날 기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법적으로 미혼인 상태의 사람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대주, 가족이 전부 다 신고를 하는 경우죠. 미혼의 싱글인 경우가 부양가정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 6개월을 함께 산다. 자식분들이, 자제분들이 6개월 이상을 같이 살고 있으면서 부양가족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의 납세자가 아니면서 자녀가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세금 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해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부부 합산 신고가 있습니다.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기혼인 부부가 결혼을 한 부부가 각 소득을 각각의 소득을 합쳐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은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부부 합산 신고를 하고 계시죠. 다음으로는 부부 개별 신고가 있었죠. Married Filing Separately라고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따로따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분이 인컴이 굉장히 높거나 회사 상황에 따라서나 개인적인 어떤 뭐 인슈런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각기 가정마다 틀리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각기 따로따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한국에서 돈을 보내시면서 이쪽에서 교육으로 한 부모가 사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쪽에 가족을 남겨놓고 한국에 지상사나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가 없다면 또한 자녀도 그런 경우가 없다면 부부로 각각의 개별 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미국에서 온 가족이 살고 있으면 부부 합산 신고고 예, 각각 떨어져서 한국과 제3국에서 살고 계시는 경우라면 예, 부부 개별 신고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에는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이유가 있으셔서 사는 곳이 달라서 이유에 있는 가정인 경우에는 부부 개별 신고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s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라는 내용인데요. 좀 얘기가 길죠. 배우자가 사망을 하신 경우에 살고 계시는 동안에 배우자가 사망하는 이후에 자녀와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 신고와 동일하게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살고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한 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동안 해오셨던 것하고 다르게 미망인 신고로 세금 보고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잡히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 영상 보신 분들 조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2편으로 해서 그에 대한 내용 또 다른 정보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